뭔가 물속에 들어가면 사실 숨 쉬기도 힘들고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답답할 거라고들 생각하시는데 물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정말 편안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과 그렇게 친하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만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오히려 수중사진이었거든요. 자유로워 보였어요. 바람도 아닌 물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물 속에서 옷자락이나 머리카락이 날릴 때 그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그 말랑말랑한 느낌들이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렇게 물의 매력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바다를 발견하게 됐고 어느덧 바다는 저의 스튜디오나 다름없는 곳이 되었어요. 다양한 바다에서 여러 작업을 해왔고 또 인정도 받으면서 저는 이 일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 일을 오래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 스튜디오에 바다 생물체가 아닌 이상한 물체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개 보이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주,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더 실감했어요. 플라스틱이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바다에 정말 많다는 것. 우리가 바다에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1분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이래요. 뭔가 개선되지 않으면 2030년에는 1분에 트럭 두 대 분량이 될 거예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1분마다 네 대 분량이 될 거고 무게로만 보면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예요. 너무 많지 않나요? 근데 바다가 아프면 물론 사진 작가인 저한테도 타격이 있지만 바다에서 어부로 하시는 분들, 어부나 해녀분들이나 그런 모든 분들의 생계가 다 흐트러지겠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종종 해녀분들하고 연을 맺은 후로 그분들과 안부 전화를 해오고 있어요. 항상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리는 편이었는데 코로나로 해외 작업 일도 못 나가고 하다 보니 오히려 해녀분들이 저를 걱정하시면서 먹고 살 수 있냐고 전화를 주시거든요. 엄마들이 제 엄마라고 부르는데 엄마들이 엄마 오늘은 물건 많이 잡았나 이렇게 여쭈는 편인데 최근 들어 맨 쓰레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전복, 해삼, 물건보다 쓰레기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아졌어요. 정말 많이 아프구나. 그 해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우리 삶에도 영향을 바로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엄마, 나 제주도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제 프로젝트에는 플라스틱과 해녀와 함께 바다 환경의 현실을 좀 더 알리는 메시지 작업을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아이고 나 또 영광이야. 아유 오랜만이야. 야 이거 오랜만이에요. 이거 몇 년 되시고? 몇 년 되시? 그러니까 이게 얼마 만이야. 아이고 진짜 오래만 가냐. 건강하셨어요? 응. 더 예뻐졌는데. 예뻐졌어요? 시방 원래 그 무게 다 올라는 플라시드 뱅 미시고 쓰레기가 말도 못하고이 쓰레기 무게도. 많이 올라와? 응. 그 전복 이런 데서도 플라스틱이 많이 나와가지고 미사일 플라스틱 때문에 그요. 요즘 잘 안 된대. 그요. 바닥에 오염이 되니까 이게 지금 이 앞에가 가우리도 많고 이 서대도 많고 그래, 그래. 이 광어도 많고 문어. 나가 문어도 많고 나가 일로 옷디방 가면 한 망을 썩 그래. 잡아왔던데 지금은 이 헛머리도 따 오염으로 이. 아 근데 요즘 소나나 전복이나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속에도 미세 플라스틱 많대요. 어떡하지? 어머니도 그러게. 조심해야 되는데. 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전복도 못하고 그거 어떡해? 어떡해? 엄마 오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바다에 플라스틱 많은 거 그거를 좀 같이 찍으러 귀여. 갈까? 귀여. 그냥 죽고기 우리가 직접 바다에 들어가는 바다에 가거니 줄게. 바다에 쓰레기도 좀 줍고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내가 사진을 좀 찍을게 엄마랑 같이. 그거 같이 좀 도와줘요. 귀여. 가보자. 어, 가보자 그래. 어머니도 엄마도 시간 같이 되지? 가자. 이거 같이 갔다 오자. 같이 가자. 수술에 가자. 여기도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쓰레기가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버려보는 거지. 이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버리고 가면 어떻게? 버리고 가나 비 맞고 하다가 카다가 남은 거는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이제 경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 아이고. 이게 다 바다에서 나온 거야? 바다에서 나온 거야. 이거랑 그만 담고 저거 이렇게 담고 여기 가서 올라오는 걸로. 여기. 엄마 이렇게 두 분이서 올라오시는 모습. 이게 전복이다 생각하고. 옛날 전복 주는 것만큼 쓰레기가 많으니까. 그지? 옛날 여기 해삼 전복 그득그득 했는데. 여기는 조라 잡아놓고 요거는 밭조라. 요래 돌 담아가지고. 맞아 맞아. 이거는 바다에 여기서 돌 해갖고 이렇게 넣으시더라고. 담아가지고. 맞아. 그 나갔다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 엄마 조심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요 들어와. 너무 나가지 마. 조심해. 엄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엄마 이리 들어올게요. 조심하고 천천히요.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거칠하게 이 나쁜 사람들 배에서 낚시도 안 나가고 이렇게 지내고 눈도 가지고 꼭 잡아들게 보고 꼭 바닥도 잡아들게 하면 안 돼.
이제 나쁜 사람들이라. 패치팩 댕기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 엄마 내가 이거 꼭 찍어가지고 다 얘기할게. 어. 자기가 갖고 가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물에다 던져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물에 가라앉으면은, 이게, 저, 소라도 또 그걸 먹고, 해성도 또 그걸 먹고. 그걸 또 사람이 먹고. 그래. 바다에다가 이제 던져보면, 네. 그것이 우리 연철에 걸리면 생명에 아딱하면 죽어. 우리 말에도 걸리고, 연철에도 걸리고, 이. 아, 연철에도 걸리고. 어, 걸리고 하면은 나오지 못한 물 속에서 죽을 거 아니야. 아이고. 나쁜 사람들이라. 어머님들께서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협조해 주시는 모습에서 또 한 번 해녀분들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주스 바다에서 건져오신 플라스틱들을 엄청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여주려고 그러셨나 봐요, 저한테. 일르듯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어머님도 되게 이 작업에 굉장히 동의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느꼈어요.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딜 가나 플라스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촬영이 끝나고도 제가 좀 더 플라스틱들을 수거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냥 올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스튜디오인 바닷속, 제 스튜디오 환경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된 이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내 스튜디오의 상태보다 그녀들의 생계가 더 심각한 상태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더 암담하죠. 조금 더 관광지역이 아니어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제주만 바다로 갖고 있진 않잖아요. 꽤 큰 바다 면적을 삼면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와서 제주를 봤을 때 이 정도인데 사실 다른 데가 더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다른 곳, 더 많은 넓은 대한민국의 삼면의 바다 쪽들이 상상은 가는데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그래도 사진 작가의 시선인 제 위치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사실 항상 긍정적이에요. 이미 코로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일회용품, 위생용품, 의료용품들도 안 쓸 순 없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긍정적인 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 세계가 함께 한마음으로 싸웠던 것처럼 플라스틱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플라스틱 제품을 덜 쓰고 함부로 버리지 말고 또 사후에 잘 처리하고 이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에게는 스튜디오인 바다. 물론 저도 제 스튜디오가 이렇게 아프고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라고 말하는 건 저도 사실 싫어요. 근데 사실을 알리는 거, 그리고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드는 생각, 느낌, 그것은 여러분들 몫인 것 같아요.